요! 상식벽은 홀더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973년에 국산 소총이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국이 이제는 무기 수출로 세계 8위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2년 동안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무기 수출을 늘려가면서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평화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한국 무기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1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의 무기 재고를 빠르게 고갈시키면서 우방의 지속적인 무기 지연과 전세계 방산업체의 대규모 무기 생산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미중 경쟁과 진영 간 갈등이 전방위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정부가 지속되어온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방비 지출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적 명분을 제공했죠. 이미 지속적으로 전세계 국방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령 일본은 26% 정도, 독일은 17%, 대만은 14%, 영국은 12%, 한국은 4.4% 정도 증가였는데요. 2023년의 경우 전세계 국방비 지출액은 2조 2400억 달러, 한화로 3천조 원에 달하고 이는 2022년 대비 3.7%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내 무기 생산 경쟁을 더욱 고조시키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항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스페이스X 등 미국의 IT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무기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무기는 기술, 품질, 가격 면에서 선진국의 8에서 90%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서 2021년간 세계 수출 점유율은 2.8%를 차지하고 세계 8위를 기록하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에 따라서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율은 무려 177%로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한국의 방산은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을 5%까지 증대시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참 운이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군축을 하였는데요. 당장 유럽의 경우에는 전차와 화포의 대규모 생산을 줄이면서 군수품 생산 능력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북한의 지속된 위협에 대응하여 이러한 무기의 생산력을 냉전 시대와 똑같이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규모의 빠른 생산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로 각종 무기를 지원해주기 시작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유럽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무기도 부족하여 당장 무기가 필요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군수 생산 능력을 저하시켜버렸기 때문에 많은 무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무기를 생산하여 공급할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한국은 유럽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인지라 한국의 무기는 대단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폴란드와 57억 6천만 달러, 한화로 7조 6천억 원에 이르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계약하였고요. 또 30억 달러, 한화로 4조 1770억 원에 이르는 FA-50 전투기를 포함하여 약 120억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물량을 포함하면 4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데요. 하나로 53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산 무기가 저렴한데 성능도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아랍에미리트 연합과도 방어용 유도무기와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미국 방산업체와 군사용 무인기 생산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한국 방산의 부상은 곧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다양한 우방국으로부터 다양한 안보 협력의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도 계약을 하였는데요. 5월 23일에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경 공격기 사업에 한국의 FA-50이 결정되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수출의 성공으로 물량이 최대 10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 FA-50 수출 성공에 힘입어 미 해군의 고등 전술 입문기 및 공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방산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넓은 시장과 더 넓은 수익을 위해 탐구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무기의 수요가 증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주요 무기 수출국과 글로벌 방산업체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23년 2월에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K2 전차가 아니라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의 기술적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 간 군사적 연대와 역사적인 정치적 신뢰관계가 우리의 유럽에 대한 협상력에 불리하게 작동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계약을 앞두고 경쟁국이 상대에게 불리한 정보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인터넷 여론전을 통하여 한국 무기를 음해하는 일도 일어났고요. 한국 무기 관련 도메인과 유사한 이름의 도메인을 활용해 온라인 여론전에 이용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즉 한국 무기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한 견제가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방산 분야에서는 주요 무기 수출국들의 경쟁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외교적 이해에 따라 방산 협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무기 수출을 할 때 상당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있습니다. 방산 업체가 나라 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의 부상을 반기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곧 미국의 안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재고 소진 속도를 감안할 때 유럽과 한국 방위 산업 역량이 연결되는 것은 서방의 안보 이익과 합치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많은 양의 포탄을 유럽 국가들에게 넘기기도 했으니까요. 또 미국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고려 이후에 영향을 받는 독일의 무기 수출에 유럽이 의존하기보다는 방산국이 되려는 한국과의 협력은 유럽 안보를 위한 안전한 선택지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말이죠. 외교안보 연구소에 따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전략을 짜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의 방산 수출은 플랫폼 수출을 넘어서 시스템이 수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 단순히 우리의 기술, 장비와 무기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기의 운용 교리, 즉 무기를 작전적,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방법과 정비 인력도 하나의 패키지로서 수출이 되어야 하고 무기 수입 국가의 군사훈련도 함께 추진하여 군사적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 수입 국가의 우호도도 높아지고 국군의 연합작전 능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수출하고 방산협력국으로서 우리의 방위업체가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방산업체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 여론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무기 수출이 경쟁국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어 경쟁국의 강한 견제가 촉발되지 않도록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킨과 동시에 국제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전략적 중요성 및 장기적 상호 이익 창출 가능성을 강조하는 홍보 프레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 SNS나 인터넷을 통한 여론전이 될 수도 있고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당 국가와 회담을 진행하여 한국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한 개의 정보부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필두로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정보 부서가 총출동하여 한국 무기가 판매되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및 우방국들과 다양한 정보 협력과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산의 잠재적 협력국들과 군사정보 협력이나 방산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관련 공동대응 그리고 무기체제 공동개발 등 다양한 안보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방산 수출이 단순히 우리의 이윤 창출을 넘어 우방국 간의 신뢰 구축과 굳건한 연대 및 외교적 관계의 증진을 통해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안보 협력에 있어서 정보기관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호국 정보기관 간 공동의 군사훈련이나 인적 교류는 참여국 혹은 교류국 간의 신뢰와 연대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무기 판매와 무기체계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 효과가 더 크죠. 더군다나 공동의 군사훈련은 반드시 정부의 교환과 향후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협력에 대한 논의가 동반하니 하면 할수록 더 좋죠. 방산 수출은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과는 달리 수입국가의 생존과 안보 및 국제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기 수출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판단하는 시각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협력국과의 안보 이익 및 안보 위협의 공유,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 증진 등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타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한국의 국력은 성장할 것이고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잡아서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로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